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바인은 이제부터 무조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거기다 시바인의 엄청난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미국 정부가 다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중 20억 달러 상당을 옮기는 것이 포착이 됐고 이로 인해 정부가 또 다른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바이노도 따라 하락한 모습인데요. 트럼프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약속이 나오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아니다 보니 트럼프가 뭐 약속을 못 지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현 정권의 전략일 수 있으며 대선 전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또 그냥 단순하게 지갑을 교체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코인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가 코인 시장에 벌써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미국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무려 7,30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시바이누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각률의 급증은 코인의 희소성을 높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최근 주간시간 프레임 차트는 둥근 바닥 패턴을 형성하며 이는 바닥 따지기를 확실하게 했으며 매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또 다른 필수 지표는 시바이누 거래소의 순 흐름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의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한 게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거래소에서 개인의 지갑으로 간다는 건 거래소 내 코인의 희소성 증가와 그만큼 매도 압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코인을 강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의 거래 활동도 증가했는데요. 10만 달러를 넘는 일일 총 거래량이 43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떠났던 고래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고래들은 미국 고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미국 고래들이 미국의 정부는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고요. 최근 미국 정부가 포트폴리오에 약 540억 개의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건 정말 희소식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시바이누 보유는 최근 말이 많이 나왔던 시바이누의 ETF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코인을 보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코인이 통제가 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바이누를 비축하고 ETF에 대한 승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ETF는 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ETF란 거대한 금융회사가 코인을 대신 사서 보관하고 그 권리증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또 ETF는 규제된 금융상품이고 보안 또한 안정적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오는데요. 이전에 비트코인 ETF 출시에서 보았듯이 상장을 하면 수요와 유동성이 크게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의 가치 또한 크게 증가하겠죠. 최근 AI 또한 8월에 시바이누의 가격이 300% 이상 상승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에서 신규 게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시바이누의 전망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크게 영향을 미칠 사건이 남아있는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코인판을 크게 뒤흔들 일이 미국 대선이라 보는데요. 코인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트럼프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민들에게 불을 안겨줬던 인물들이 시기적으로 한 명씩 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도지코인과 단지 언급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룬 시바이누까지. 도지와 시바이누로 이뤘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진입하신 거라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요즘 뜨고 있는 테마들을 제쳐두고 가장 단기간 안에 목돈을 만들어줄 인물은 다음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하는 게 제가 트럼프 관련된 직접적인 코인을 언급할 겁니다. 트럼프를 통해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이 앞으로 코인 시장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정치 활동에서도 암호화폐를 수용해 암호화폐로 정치 기부를 받기 시작했고, 최근 그는 유명한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회동 후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는 재선 후 비트코인 채굴 규제 완화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중국과 대등한 코인 물량을 경쟁 중인 미국인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 이 차이를 압도적으로 누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보니 다가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관련된 투자 종목들이 그동안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했고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했을 때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어줄 관련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코인을 알기 전에 우선 민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400만원으로 1조를 번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됐고, 코인 시장의 하락에서도 수천배 상승을 보여준 페페코인,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게 바로 이 민코인이죠. 인터넷이나 뉴스 보시면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유행시키고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따라하는 것, 이것을 외국에선 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웃긴 이미지나 움짤 등을 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지나 시바이누처럼 개를 캐릭터화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만화 캐릭터까지 수많은 밈코인이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던 중장년 투자자들은 민코인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유행한다는 거 하나로 투자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를 민코인화한 게 마가코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뜻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민코인 마가코인은 트럼프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민코인은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를 형상화해 만든 마가코인은 24시간 만에 5,000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고요. 최근 발행된 트럼프 미디어 코인 DJT는 3시간 만에 거의 50만 배가 급등하여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돈 5천원만 매수했어도 25억이 되었다는 건데 참 어이없으시죠? 이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단돈 5천원이라도 사보고 그런 말 하십니까? 소액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종목에 물려있거나 단타 쳐서 작은 수익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을 벌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을 발표 후 사토시 트럼프 코인이 8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겨진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꾸준하게 돈을 벌어줬다는 거죠. 트럼프는 직접 만든 SNS 트루스 소셜로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죠. 하지만 트럼프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마가코인에 들어갔다는 거죠. 마가코인 출시 당시 어땠습니까?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죠. 관심 종자의 쇼다, 한탕 해먹으려 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루 동안 5,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단 10만원만 투자했어도 5억 가까이 벌었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앓는 사이 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고 많은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트럼프가 마가를 언급하면서 역대급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마가코인의 창립자가 트럼프에게 58만 개의 토큰을 전송하고 처음 몇천 달러에 불과했던 마가코인의 가치는 1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엔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트로그도 토큰의 절반이 트럼프에게 선물되고 나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에게 코인을 보내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트럼프 지갑에 최근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 또한 한 달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트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AI 또한 일주일 이내로 3000%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무조건 갑니다. 종목을 바로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만 코인명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지갑에 계속 추가되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3968-1238 010-3968-1238 위 번호로 마가 라고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도보기란 눌러주시고 링크에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